타코마 예술위원회가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아테문화센터의 설날 축제에도 포함됩니다. 타코마 예술위원회는 최근 무용, 공예, 음악, 시각예술, 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9개의 타코마 지역 단체에 1,250달러에서 많게는 5,000달러까지 예술 프로젝트 자금으로 총 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타코마 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인 마이크 스웨니는 타코마의 창조적인 예술 공동체는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활동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아트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은 타코마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세 가지 기금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는 6개의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역사예술과 공예, 문화교육 프로그램, 2개의 댄스 워크숍, 예술문화 실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아테문화센터의 설날 축제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